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작은 인간에게 엄청난 선물,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선사를 해줬습니다. 바로 치킨입니다. 이 꼭TV도 치킨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치킨은 흙을 발라서 먹어도 맛있다. 진짜? 아무튼 오늘은 닭에 관련된 보드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요 친구입니다. 뽑기 닭입니다. 요즘은 이제 뽑기 닭이라는 보드게임이고요. 두근두근 폭불벅 액션 보드게임 닭 몸통에 깃털을 뽑아라! 하지만 조심하세요. 만약 뽑기 닭을 화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뽑기 닭의 머리가 하늘로 튀어올라요. 좀 엽기적인데요. 아무튼 엄청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해왔고요. 뽑기 닭 보드게임을 한번 열어가지고 어떤 보드게임인지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졸졸졸졸졸졸 가! 뽀고리! 자, 시원하게 개봉마! 똥! 와우 와우 와우. 자, 일단 구성품은 12개의 닭털, 닭날개, 닭몸통, 닭머리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하는 방법은 일단 건전지를 요 밑에다가 건전지를 좀 삽입을 해주시고요. 요 홈 부분에다가 이제 머리를 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닭날개도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에 이제 군형들이 막 뚫려있어요. 여기다가 겨털을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겨털 아니고 깨털이요. 그 다음에 온 버튼으로 올려주시면 이제 닭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 목 뒷부분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닭털을 하나씩 뽑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저 혼자밖에 없어서 이 보드게임을 저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즐기는 김에 미션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닭털을 뽑다 보면은 머리통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머리통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닭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벌칙 닭 털만 빼고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닭은 닭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만약에 제가 뽑다가 이제 머리통이 날아갔다, 그러면 이 닭은 맛있는 치킨이 되는 겁니다. 좋은데? 계속 도전을 해서 꼭 성공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자, 첫 번째 닭털. 오, 일단 안 튀어나왔어. 자, 일단 닭살 두 개 뽑았습니다. 오, 한 번에 성공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괜찮아! 또 하면 되니까. 자, 두 번째 도전. 미안하다. 세 번째 도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세 번째 닭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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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털. 오케이, 오케이, 세 개 뽑았어. 오케이. 아, 이거 왠지 이건 것 같은데. 이거 빼고 다 뽑으. 오, 성공할 것 같아. 느낌이 좋아. 자, 이거. 오, 좋았어, 좋았어. 미안하다. 어,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일곱. 와, 됐어. 네 개 남았어. 닭털 네 개. 닭털 네 개 남았습니다. 네 개. 어느 것을 할까요? 이거다. 빽. 이게 마음먹기 달렸어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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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진짜 됩니다. 이번엔 성공한다 한다 한다 한다. 좀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네 개 뽑았어. 성공한다 한다 한다. 좋았어! 세 가닥 뽑았어! 오! 오! 세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어! 말을 해, 나한테! 이거야? 이거야? 이거?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라고? 그럼 이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거야? 꽁키바리! 오, 오, 이건 뭐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고맙다! 고맙다! 두 개 남았다. 50대 50 확률. 자, 마지막 한 번만 얘기해줘. 이거야? 그거 아니야! 그럼 이거구만! 이거였어!